안녕하세요, 빠키입니다. 아재들을 추억에 젖게 하는 이 애니 채널들, 하루 종일 TV 틀어놓고 돌려보던 기억이 나네요. 물론 좋은 추억들만 있었던 건 아니죠. 하루 종일 한 채널에서 한마나만 주구장창 애니 채널계의 3대 적폐, 유니버스의 코난, 애니원의 도라에몽이 있다면 예능 TV엔 스폰지밥이 있습니다. 극악편성으로 하루 종일 노랗게 불태웠죠. 오늘은 네모바지 스폰지밥의 명실상부 원탑 센터, 재능 TV 개근상에 빛나는 스폰지밥 소개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뭘까요? 이름 네모바지 스폰지밥, 나이 13세, 성별 남성, 생일 7월 14일, 별자리 개자리, 키 15.34cm, 몸무게 28.34kg, 거주지 비키니시티 고동로 124 파인애플집, 소속 직계리아 주방장, 특이사항 374개월 연속 우수사원, 주특기 햄버거 웃기, 뭐든 햄버거로 만들기, 달팽이 말 듣기, 징징이네 무단 침입, 1초 안에 잠들기, 울기, 직계리아 부수기, 좋아하는 것 뚱이, 월요일 해파리 사냥, 독서, 다람이와 대결, 티끌끼리 부딪히는 소리, 비눗방울 물불기, 싫어하는 것 거품병, 지저분한 것 쉬는 날.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스폰지밥은 수중도시 비키니시티의 명불허전 인기 레스토랑 직게리아의 전속요리사인데요. 애완동물 핑핑이와 파인애플집에서 안락하게 살고 있습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성격인데 너무 걱정이 없어서 그런지 누우면 1초 만에 잠이 들고 아침에도 1초 만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너무 성격이 긍정적이다 보니 눈치가 거의 0인 게 문제이죠. 특히 징징이는 학대 수준으로 괴롭게 하는데 나이 들고 보니 고길동 아저씨보다 불쌍해 보입니다. 징징이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는데요. 스폰지밥만 없어도 비키니시티는 평화로울 것 같습니다. 긍정적이라고는 하는데 단순하기도 참 단순해서 조금만 급박해도 울고 조금만 감동적이어도 눈물을 분수같이 쏟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순수한 걸까요? 1986년 7월 14일생으로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35살인데 시간이 흐르지 않는 컨셉으로 봤을 땐 13살입니다. 스폰지밥 원작자가 면허를 딴 날짜라고도 하죠. 여기서 잠깐, 그럼 13살이 어떻게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알바를 하죠? 각각 비셜, 스폰지 세상 나이로는 50살이다. 운전면허 시험 볼 만큼 충분히 나이 먹었다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름을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네모바지가 성 맞고요. 매일 입는 세미 정장 룩의 네모바지가 포인트이죠. 그런데 이 스폰지밥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주방에서도 본 것 같고 화장실에서도 본 것 같고 당신이 생각하는 그 스폰지 맞습니다. 스폰지밥은 해양생물인 해면의 모티브가 되는 캐릭터인데 해면의 영문명이 스폰지이죠. 스폰지밥은 우리가 생각하는 청소용 스폰지인데 가족들은 다 바닷속 해면과 닮았죠. 그렇다면 스폰지밥은 진짜 해면이 아닌 인공 스폰지? 과거 사진을 보니 아닌 것 확실하네요. 태생이 청소용 스폰지다 보니 결벽증 증세가 있는데요. 심지어 자기 몸에 물을 묻혀서 직접 뚱이를 닦아주기도 했습니다. 실제 해면은 자르는 건 물론이요, 뭉개버려도 살아남는 생명력을 자랑하는데요. 스폰지밥은 여기에 주인공 버프까지 마구 때려맞으면서 거의 불사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때리고 자르고 뭉개지고 심지어 피자가 돼도 아무렇지 않게 다시 회복하죠. 물론 마시멜로우를 들지도 못할 정도로 최약골에 거품병 한번 걸리면 몸이 거의 액괴 수준이긴 하지만요. 옴니버스 만화이다 보니 설정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이긴 해도 전반적으로는 세계관 최강자급입니다. 잘하는 것만 해도 비눗방울 불기, 해파리 사냥, 요리, 달팽이 말 듣기, 징징이네 무단 침입, 운전? 네, 운전은 빼는 걸로. 여튼 뭐든 잘하다 보니 집에 트로피 모아놓는 창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요리를 빼놓을 수 없죠. 그것도 게살버거 요리. 버거 덕후 스폰지밥의 버거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채널 고정. 여기 달인 있습니다. 비키니시티 최고 맛집 직기리아의 수석 주방장, 374개월 연속 우수사원에 빛나는 스폰지밥입니다. 스폰지밥이 가장 좋아하는 건 월요일. 월요일송을 불러 많은 직장인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레알 워커홀릭인데요. 직기리아에서도 징징이 업무는 계산, 이 딱 하나인데 비해 스폰지밥은 청소, 설거지, 먼지 떨기, 직게리아 새로 칠하기 등 업무도 정말 많습니다. 이중 특기는 뭐니뭐니 해도 버거 만들기. 태어나자마자 버거를 만들지 않나.
돌자리도 개자리에 집게에 입사하자마자 햄버거를 마구 뿜어내는 위용을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천직이나 마찬가지인 듯한데요. 문제는 다른 일을 할 때도 항상 결과물을 햄버거로 만든다는 점입니다. 한 번은 해고당해서 타코 가게, 국수 가게, 소세지 가게, 피자 가게를 전전했는데 거기서 모든 음식을 햄버거로 만들다 바로 해고당했습니다. 그래도 요리 실력 하나는 엄청나서 나중엔 납치 소동까지 일어났죠. 이 정도면 월급을 징징 몇 배로 받아도 되겠는데요. 월급은 에게 5센트로 끝. 겨우 동전 하나 주죠. 월급이 아예 없다고 해도 집게 사장을 찬양합니다. 저렇게 행복하게 일할 수 있다니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스폰지밥 등장인물 관계도입니다. 먼저 이웃사촌 뚱이.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냈던 소꿉 친구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베프죠. 친한 만큼 서로 자주 싸우긴 하지만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다음은 스폰지밥의 또 다른 베프 다람이. 미국 텍사스 출신 과학자 겸 모험가로 수중기지에 살고 있죠. 스폰지밥과 태권도 대결도 자주 하고 공기가 뭔지 알게 해준 친구이기도 합니다. 냉동고 탈출 작전 편에서는 스폰지밥과 결혼식을 올리는데 하객들이 연극인 줄 알고 다 나가서 흐지부지 됐죠. 다음은 징징이. 하필 요조의 인물인 뚱이와 스폰지밥 집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있어서 매일 괴롭힘을 당하는 불쌍한 캐릭터입니다. 스폰지밥의 직장 동료이기도 한데요. 집게 사장에게 매번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지만 무시당하죠. 집게 사장은 이 둘의 직장 상사로 노동 착취를 밥 먹듯 합니다. 한 번은 진주의 파자마 파티에 첩자로 들어가서 막으려다가 집을 다 부수고 난장판을 만들어서 진주만 풀어주려고 결국 마을 파티까지 열었죠. 월급을 안 주는 이유가 스폰지밥 사고친 돈 저당 잡아서라고 하는데 사고치는 스케일 보면 대충 이해는 되네요. 피해를 보는 건 평풍 부인도 만만치 않은데요. 운전학원 개강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는 연고라인이죠. 다음은 빌런 라인 대표 플랑크톤. 집게 사장의 옛 친구로 현재는 이를 바득바득한 라이벌입니다. 집게리아의 비밀을 훔치려 하지만 매번 역방강당하면서 실패하죠. 바다도깨비는 플랑크톤보단 훨씬 강력한 빌런이지만 스폰지밥에게는 못 당하는데요. 한 번은 영혼을 훔쳤다가 엄청난 수다에 배까지 박살나면서 온갖 수모를 겪다가 풀어줍니다. 이너맨과 조개소녀는 최고 우상이자 정의의 영웅으로 비키니시티 양로원에 살고 있는데요. 매번 피해를 보긴 하지만 미워하진 않는 듯 하네요. 다음은 애완동물 핑핑이. 그림만 보면 살짝 징그러운데 하늘짓 보면 고양이 같아서 자꾸 귀엽게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죠. 스폰지밥도 달팽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서 그런지 핑핑이를 잘 챙겨줍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 그리고 할머니인데요. 달라보여도 사랑이 넘치는 가족입니다. 광영이 오래되다 보니 등장인물도 정말 많네요. 뭘까요? 스폰지밥은 워커홀릭 게살버거 성애자이다. 주말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갈까요? 열정페이로 노동 착취를 당해도 월요병 따윈 없는 스폰지밥이 부럽네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전 이만 뿅!